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우리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목표를 같이 한번 영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영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딱들 거예요. 새해 목표로 정말 많이 말하는 세 문장 같이 영작해 볼 거고,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 정도는 충분히 쉽게 영작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영작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새해 목표를 영어로 뭐라고 할지 배워볼까요? 왠지 New Year's Goals라고 할것 같지만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은 New Year's Resolutions, 새해의 계획들이란 뜻으로 S도 붙여주세요. 이 단어는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들어본 적 있더라도 좀 입에 안 붙을 텐데 제가 오늘 완전히 외워지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Solve라는 단어 알죠? 문제를 해결하다란 뜻인데 이 앞에 다시라는 뜻의 re를 붙이면 resolve.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거듭 해결하다란 뜻이 있고 힘든 일이 자꾸 생겨도 계속 다시 해결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은 resolution인데요. 이 단어의 강세가 lu에 있고 여기 있는 o는 너무 강하게 발음할 필요가 없어요. resolution. Resolution 이럴 필요 없고 그냥 Resolution. 그래서 새해 목표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영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난 항상 같은 새해 목표를 세워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여기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이거는 나중에 말할 거고요. 먼저 난 항상 같은 새해 목표를 세워 이걸 말할 건데 영어는 주어, 동사 순서대로 시작을 해야 하고, 주어는 I, 그리고 세운다라고 할때 그냥 만들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 make, 그런데 나는 항상 만든다라고 할 때, 이런 always 같은 부사는 동사 바로 앞에 말을 해요. 그래야지 나는 항상 만들어. 이렇게 바로 그 동사를 꾸며주듯이 말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새해 목표라고 할 텐데, 그 똑같은 목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그 같은 목표들. The same resolutions. 여기 좀 기니까 New Year's 이건 뺄게요. I always make the same resolutions. 여기까지 말을 했다면, colon. 우리 땡땡이라고 하죠. 그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콜론이라고 하는 걸 찍고, 그 다음에 새로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이거를 붙여볼 건데요. 운동 많이 하기는 뭐라고 할까요? 운동하다가 영어로 뭐죠? Exercise. 그래서 exercise more.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기. 보내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And live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라고 할때 exercise more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해 목표는 전보다 더 많이 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더 건강하게란 뜻으로 비교급을 써서 healthier이라고 말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는데, I always make the same resolutions, exercise more and live healthier. 여러분의 새해 목표를 만들 때, I always make the same resolutions 하고 콜론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하기라면은 study English. 저축하기라면 save money. 이렇게 동사로 바로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콜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대문자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올해는 영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로 다짐했어. 이 문장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일단 올해는 이라고 할때 this year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어로 시작해야겠죠? 내가 다짐한 거니까 I로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바꿀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동사를 이 주어 다음에 바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다짐했어를 말해볼 건데, 영어로는 I promise to 라고 할수 있어요. 이 promise 단어는 원래 약속하다란 뜻이죠. 이게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promise로 말할 수 있고, 한국어는 다짐해라고 이제 현재로 말하진 않죠. 다짐했어 과거로 말하지만 영어는 그냥 내 자신에게 계속 약속한다란 뜻으로 현재형으로 promise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로 다짐을 했는지 미래의 느낌의 to를 붙이고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건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spend more time.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서 그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studying English. 그냥 study라고 하면 공부하다인데 studying이라고 하면 공부하면서 이렇게 ing 진행되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쓸 거다란 뜻으로 spend more time 다음에 ing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This year, I promise to spend more time studying English.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 문장 구조 많이 써보세요. I promise to spend more time. 그 다음에 ing로 내가 더 하려고 하는 걸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을 더할 거다 그러면 working 이렇게 ing로 꼭 말해야 돼요. 나는 이제 많이 걸으려고 해요. 운동 삼아. 그러면 walking. 그리고 뒤에 좀더 살을 붙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 가족, 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일단 주어는 계속 내 목표니까 I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하고 싶어. 이거는 원한다는 뜻으로 I want to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라고 할때 어떤 표현을 썼죠? Spend more time.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보낸다는 뜻으로 with로 말을 해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ing 이용해 봤는데 이번에는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and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뒤에 s도 붙여야 하고요. 그래서 문장이 완성됐는데 I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and friends.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구조에서는 I want to 다음에 with를 넣어서 내가 올해에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 아들과 뭘 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영작해본 세 문장 복습하고 마칠 건데, 난 항상 같은 목표를 세워 라고 하면서 I always make the same resolutions.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거 붙여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배운 대로 내 다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요. I promise to spend more time. 그 다음에 ing 붙이면 내가 뭐뭐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짐했다처럼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I want to.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하고 마지막에 with로 연결해서 올한 해를 누구와 함께 특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이세 가지 문장 구조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바꿔서 영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도 꼭 달아보세요. 네, 오늘은 새해 목표를 같이 영작해 봤어요. 여러분의 올해 목표가 영어라면 저 에스텔이 정말 힘껏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 영어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루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에서 1대1 발음 교정도 해드리고 코칭도 해드리니까 추천드리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